032300. 안녕하세요.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펌화입니다. 한국펌화는 동사는 1974년 9월 3일 민생제약사를 인수하였고 1985년 12월 24일 한국펌화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자체 R&D 개발을 통해 정신신경계, 순환기계, 소화기계, 항생항균 등 제조에 강점이 있으며 내분비, 호흡기, 소염제,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군의 기타 처방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함. 동사는 EU/CGMP, Current Code Manufacturing Practice, 수준의 생산시설을 구축하였음. 기업 개요 -1985년 양약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현병, 우울증 등 특화의약품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성장한 가운데 계량신약 R&D 성과 가시화를 보이고 있음. -정신신경계, 소화기의약품 등 업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특화 제품을 다수 보유하는 가운데 CMO 역량을 확보한 바, 전체 매출의 80%는 전문의약품, 14%는 CMO로 구성. -경쟁력 있는 플랜뷰산 장세정제 등 오리지널 약품의 도입과 계량신약 파이프라인의 다양화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중.재무 -국내 및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정신신경 및 소화기, 순환기를 비롯해 항생항균 제품의 매출 호조와 위수탁 제품 매출 증가로 외형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. -원가율의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에 의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및 전환사채 이자 발생으로 순이익은 적자.전환 -사회 변화에 따라 정신신경계 의약품 수요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질환군의 처방의약품을 확보한 바 양호한 매출 성장을 통해 영업수익성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임.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한국펌화의 시가총액은 1951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. 한국펌화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81위입니다. 한국펌화의 상장 주식수는 1,090만 6,700한 주입니다. 한국펌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한국펌화의 퍼은N/A배이고 추정 퍼은N/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84.9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08.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4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.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마이너스 146원이고 추정 EPS는 N/A1입니다. PBR과 BPS는 각각 3.29배, 5,4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.28%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/A이며 목표 주가는 N/A1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-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6번지억 원, 50억 원, 62억 원입니다.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-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 원, 64억 원, 마이너스 11억 원입니다. 한국펌화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8번지 92%이고 유보율은 970.52%입니다.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8.3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.07 더하기 1.43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6.28이며 전일 대비해서 3.21 더하기 0.36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한국 펌어의 2023년 7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7,8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,010원보다 1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.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,836원입니다.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